보시고. 조금 이쪽으로 와야 돼. 전체적으로. 아, 그렇죠. 그, 아, 아이, 너무. 와, 현실이다, 현실. 자연스러워. 진짜 이런데. 자, 걸어볼까요? 가자. 니하오. 어, 너무 잘 어울리죠. 잘 어울리죠. 잘 어울리시네. 네. 아, 이쪽이 너무 잘 어울린다. 신동 씨는 여기 사시는 분 같아요. 현실. 여기에 이제 길거리 음식인 거죠, 이제. 아~ 네. 이분들이 보기에는 우리가, 아, 그렇겠구나. 외국인들이. 한복궁에서 한복 입는 거지. 한복 입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 같잖아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어, 이거 뭐야? 아, 아, 나 이거 먹고 싶었는데. 진짜 맛있어요, 진짜 맛있어요. 잠깐만. 아, 만둣국. 다섯 개에 12,000 정도? 한 1,800원? 튀김, 튀김. 다섯 개에 1,800원? 일단 저렴하네요. 어.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12엔으로 다 되더라고요. 어, 얼마예요, 12엔? 저 씨가 팬츠 어머니다. 맛없어? 맛있어. 만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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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. 오, 뭐 호떡이야. 이거 호떡이 아니고 네. 그 안에 부추가 들어가 있는 거. 아, 아, 야, 너무 맛있어요. 군만두 같은 느낌이네. 예, 군만두인데 안에 부추가 좋다. 들어가 있어요. 여기가 나랑 맞네. 어, 이게 좋다. 그래, 이렇게 이제 좀 중국 온 것 같아. 진짜. 아, 아 세네. 자, 여러분 지금. 여러분 생고문 방송 고척트립 네, 함께 하고 계십니다. 아, 너무 고문. 아, 저 죄송합니다. 좀 걱정했던 거 예.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. 괜찮지 않습니까? 예. 아, 근데 어쨌든 베이징 상해보다는 음식이 훨씬 더 우리가 예. 먹을 수 편하게. 그 베이징 요리들도 다 이쪽 산둥 지역을 시작으로 그쪽으로 다 파생된 거예요. 허장. 아, 예. 원천지. 아. 예. 산둥이 그래서 요리도 맛있고 술도 맛있고. 아. 아 근데 진짜 신동 씨만 입맛에 맞는 거예요. 그냥 우리가 그냥 다 가도 그냥 입맛에 무조건 맞는 거예요. 왜냐면 중국 음식은 정말 호불호가 뚜렷하거든요. 왜냐면 그 예. 향부터가 일단 너무 세고 맞아요. 맛도 약간 좀 그런데.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. 저희가 먹고. 스태프들도 너무 맛있다고 자기들도 막 계속 야 여기는 진짜 오길 잘했네. 한국 사람들에게 입맛이 딱 맞는다는 얘기. 예, 그렇죠, 그렇죠. 아 여기 아까 먹은 것들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건 뭐예요? 저는 아무래도 그 탕추리지라 그래서 탕수육하고 비슷한 거. 예, 예.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깐풍기랑 탕수육 소스의 절반 정도. 탕수육을 간장에 찍어 먹을 때의 느낌? 아~ 그럴 수 있어요. 어제 느낌 잘 것 같아. 살짝 식초향이 나는. 네. 전가복은 비슷해요? 전가복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한국에서 전가복을 즐겨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좀 사실 비싸서 못 먹지. 비싸서 잘 못 먹지. 비싸서 얼마 시켜요? 한 4만 원, 3만 원 해요? 4만 원. 진짜 그것이 고급 음식이군요. 거기 가면 이제 한 15,000원이면 먹는 거죠. 한 1,000원? 뭐 이 정도면 먹는 거고. 지금 얼핏 봐도 하루 종일 뭘 먹었는데 그렇게 비싼 게 하나도 없어요. 기본적으로 음식들이 정말 저렴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. 아직 홋카이도에 갯값도 안 나왔어요. 예. 아니 이게 뭔가 특이한 요리가 없이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요리잖아요. 아니, 걔도 네? 한국에서 먹잖아요. 아, 뭐, 아, 못 먹잖아요.